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며칠 전 순천 소방서 소속 한 20대 소방관이 피서객을 구조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했습니다. 숨진 고 김국환 소방관의 연결식이 어제 순천에서 거행됐는데요. 참석자들은 그의 희생정신을 기리며 고인의 마지막을 함께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고 김국환 소방관의 운구 행렬이 들어섭니다. 아직 앳된 모습의 영정사진 앞에 하얀 국화가 올려지고 이를 지켜본 유가족들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하며 모여랍니다. 지난 2017년 임용 이후 지금까지 540명을 구조한 김 소방관은 지난달 31일 사고 현장인 지리산 피아골에 가장 먼저 도착해 계곡에 빠진 피서객을 구하기 위해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비로 인해 불어난 거센 계곡물에 몸이 휩쓸렸고 수색 18분 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목숨이 이태로운 국민을 위해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급류 속에 몸을 던졌습니다. 아직도 갑작스러운 비보가 믿기지 않는 동료들은 고인의 이름을 목놓아 불렀습니다. 국가나 너무 보고 싶다. 평생 잊지 않을게. 정부와 지자체는 김 소방관에 대한 1계급 특징과 옥조 근정 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서신을 보내 김 소방관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대한민국의 안전 역사에 깊이 새기겠다고 밝혔습니다. 투철한 책임감은 우리 모두의 귀감이 될 것이며 그 용기는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리산의 안전을 지켜온 28의 청년 소방관은 대전에 있는 국립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 인근 아파트들에서 수년째 악취 민원이 제기돼 여수시가 43억 원을 들여 시설을 확충했지만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애초에 하수 종말 처리장 인근에 여수시가 무리하게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준 건 아닐까요?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수 종말 처리장과 100m 거리도 안 되는 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악취 민원이 잇따랐던 여수 웅천 지구.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잇따르자 여수시는 43억 원을 들여 이 같은 탈취기와 가건물 등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럼에도 악취가 난다는 민원은 현재까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분뇨 냄새랑 그리고 음식물 썩는 냄새 그런 류의 악취가 났다가 안 났다가 집에 환기를 좀 시켜야 되는데 환기도 못 시킬 정도로. 여수시는 현재 노후화된 하수처리장 일부 시설에 문제가 생긴 상태라며 다음 달이면 수리가 끝나 악취가 줄어들 거라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점차 노후화되고 있고 분뇨가 수시로 오가는 하수처리장의 특성상 악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게 현재 여수시의 입장입니다. 물을 잡는다고 솔직히 말하면 못하고 다 그렇으니까 이걸 한계라고 생각을 해도 바람도 영향이 좀 있을 수가 있고 이들에 있는 기계들은 안방에서 좀 15년 정도 됐기 때문에. 애당초 여수시가 하수처리장 인근에 무리하게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줘 악취 민원의 소지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아파트 들어설 자리는 해양, 관광, 휴양 상업지구로서 아파트 들어설 자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도시계획을 변경해서 아파트를 허가를 내준 자체가 문제죠, 지금은. 악취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타도시 사례를 들며 하수처리장 지중화 등의 근본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그러나 하수처리장 지중화에 필요한 수천억 원의 예산 확보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됩니다. 현재 여수시는 소송 등이 얽혀 아파트 건설 시행사로부터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명목 기부금 15억 원조차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사 정원을 대폭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 수를 줄이면 과밀학급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큽니다. 이재원 기자입니다. 학급당 25명이 넘는 과밀학급으로 운영되는 초등학교는 광주에만 11곳.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학교 내에서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교육부는 오히려 초등학교 교사 56명을 감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중등교원도 28명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생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데다 다른 지역에 비해
교육 여건이 좋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동안 이제 정원이 많이 들어가 있었던 거죠. 학생 수에 비해서 교육 여건이 네. 광주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광주시 교육청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사 정원 감축은 위기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줄여야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줄여야 할지도 큰 고민거리입니다. 내년 초에는 광주 지역에서 정년 퇴직하는 초등학교 교사가 한 명도 없는 데다 앞으로 2, 3년 동안은 정년 퇴직 교사가 한 자릿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명예 퇴직을 강요할 수도 없어 정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결국 신규 채용을 억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퇴직 교원 부분을 저희가 신규 채용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정원까지 줄어버리면 신규 채용 인원은 당연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대생들이 취업 한파에 놓이게 됩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해 정원 감축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학생 수 감소가 크기 때문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살린 브랜드가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알려진 곳도 있다는데요. 박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원도심의 해산물거리, 보름 전 새로운 가게가 등장했습니다. 금맥 1897, 건어물과 맥주, 목포 개항 연도를 의미합니다. 해산물거리의 명성을 제대로 알리자며 지난해 말 주민들이 직접 나섰고 전국에서 뜻을 같이 한 1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면서 협동조합이 꾸려졌습니다. 브랜드와 매장을 만들어 판매에 들어갔고 건어물 소포장 등 다양한 제품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역정이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뭐 같이 이사들이 하나하나씩 다 퍼즐 맞춰가면서. 명맥이 끊겼던 목포 어묵은 전라도 음식을 의미하는 제이푸드를 통해 새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나주곰탕 염대감, 해빔, 천년묵은 김치찌개, 오리고기 러버덕에 이어 다섯 번째 지역 브랜드 도전입니다. 우리는 남도의 맛과 멋이라는 것을 브랜드화하고 싶고요. 목포 어묵도 또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브랜드 전문가로 목포 원도심의 나전칠기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 손혜원 전 의원은 이난영, 남진, 송가인으로 이어지는 트로트 콘텐츠를 통한 목포만의 브랜드 개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포분들이 자기들 발밑에 있는 산삼을 봐야 돼. 남의 밭에 도라지를 부러가지 말고. 자기 발밑에 산삼이 질비하게 깔렸는데 쳐다도 안 보고 지금 다른 집만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전국 체인점까지 성공한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낭만항구 목포의 특성을 살린 브랜드는 맛과 멋을 중심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태안까지 바짝 다가선 이 폭우 구름대가 점차 충청도 내륙으로 비집고 들어오겠습니다. 따라서 서울 경기와 영서, 강원 북부와 강원 남부 산간지방, 또 충청도 북부와 경북 북부로도 호우경보가, 그 밖에 중부지방 곳곳으로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지금까지 중부지방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연천과 철원에는 300mm가 훨씬 넘는 물폭탄이 떨어졌고 제천도 277mm 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도 예외는 아니어서 서울 관악구가 163.5mm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오늘 낮까지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중부지방에는 시간당 50에서 80, 많게는 100mm 이상의 국지성 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양만 보시면 서울 경기와 영서, 충청도 지역에 100에서 200, 많게는 300mm 이상이 더 내리겠고요.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에도 30에서 80, 많게는 100mm 이상이 더 집중되겠습니다. 전북 지방은 오늘 하루 동안 5에서 40mm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진 가운데 시속 40km 안팎에 달하는 강풍도 몰아치겠습니다. 또 남쪽에서는 태풍 하구핏도 북상 중에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이면 중국 푸저우 북쪽 지역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고요. 장마전선의 수증기를 내뿜으면서 중부 지방은 수요일인 모레까지도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추가 피해 없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셨습니다.